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비가 치솟자 정부가 매월 배달비를 공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오늘 처음으로 배달비가 공개가 됐다는데 같은 주소지에서 같은 가게의 음식을 주문해도 배달비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 어디가 가장 비쌌습니까? 네, 소비자단체 협의회 조사를 놓고 보면요. 배달의 민족이 가장 비쌌습니다. 협회가 주말 점심에 같은 주소지로 동일한 치킨, 떡볶이집에서 주문을 해봤는데요. 배달 거리가 3km 미만에선 배달의 민족 묶음 배달이 최고 금액 기준 6,500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배민 단건 배달, 요기요는 5,000원, 쿠팡이츠가 4,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더 먼 거리인 3km 이상 거리에선 최고 금액 기준으로 배민 단건 배달이 7,500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7,000원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음식점에서 주문했을 때 배민이 가장 비싼 겁니다. 네, 박 기자, 여기에 같은 장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배달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주소지로 배달을 시켜봤는데요. 배달앱별로 작게는 100원, 많게는 5,500원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중랑구의 같은 떡볶이집에서 주문했을 때 요기요에선 배달비로 2,000원만 내면 되는데 배민 단건 배달비는 7,500원으로 고객은 5,5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고 배달비가 가장 많았던 배달앱은 배민 단건 배달이었습니다. 이외에 최소 주문액도 배달앱별로 많이 달랐는데요. 같은 떡볶이집에서 주문했을 때 최소 주문액이 배민은 3,000원, 요기요에선 2만 2,000원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